안녕하세요. 국화소리 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국화 청서 강좌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바꾸어서 원호 현에 만들기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현의 크기를 2m 정도의 크기로 기초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평면 현의를 길러왔습니다. 이 사진에서 현의 면이 평평한 면을 길러왔는데, 오늘은 그 면이 아치형으로 봉긋한 원호 현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도해지 계시는 분들은 아직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준비물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망을 소개합니다. 이런 망은 나일론 끈으로 짠 망도 있고 철사로 짠 망도 있습니다. 이런 철사로 짠 망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무슨 형체 모형을 만들어도 찌그러지지 않고 좋습니다. 이 망은 시골에 가면 닭장망이라고 합니다. 양계장에서 닭장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물 재료상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주대입니다. 이 지주대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단단하고 가벼운 지주대인데, 시골에서 고추 농사에 고추 지주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동네 철물 재료상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톱이죠. 셋톱. 이것은 물론 국화를 키우는 분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틀을 짜고 만들고 자르고 하자면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 묶음끈이죠. 칼라타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것은 강철 철사에 비닐 코팅한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사용하는 것도 있고, 현에 만들 때는 한 10cm 정도로 수백 개 잘라놓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화훼재료상에서 구할 수 있는데 아주 값이 싸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입니다. 이 케이블 타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취미 국화는 부가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취미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취미 국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재료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값이 싸고 편리하면 우리가 가져다가 응용하는 것입니다. 이 케이블 타이도 마찬가지로 전자계통에서 가는 전선을 묶음끈입니다. 이것은 값도 저렴하지만은 이 구멍에 넣어서 땡기기만 하면 단단히 고정되는 좋고 편리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화기에서는 묶음끈으로 손으로 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도 있겠지만은 손도 아프고 해도 단단히 묶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철사를 가지고 벤치로 돌려서 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이 케이블 타이를 함으로써 작업 과정이 단축되고 간단하고 단단히 묶어집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동네 철물 재료상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꽃을 설치합니다. 먼저 2m 크기의 현에는 보통 12호 화분을 사용합니다. 이거보다 더 크면 무겁고 불편하고 작으면 꽃이 잘안 크죠. 12호 화분은 내경이 36cm 정도입니다. 이 화분병에 지지대를 세우고 드릴로 화분벽에 구멍을 뚫고 케이블 타이를 꽂아서 땡기기만 하면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남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내면 되죠. 그 다음에는 현에 테를 만듭니다. 8번 철사로 유선형으로 이렇게 굽힙니다. 그리고 나서 폭은 80cm 정도, 길이는 2m 정도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현에 테가 뒤틀리지 않도록 지주대로 십자로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합니다.
이 만든 철사태를 앞에서 만든 화분 위에다가 위로 비슷하게 상경사로 고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국화를 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시장에 가보면 이 현애를 내리느라고 화분을 눕혀 놓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동호회는 이 철사태를 상경사로 하지 않고 평면으로 평선으로 고정해서 기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을 화분을 좀 눕혀야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속성 재배법에서는 바로 철사태를 아래 방향으로 고정해 놓고 재배를 해도 됩니다. 아래 방향으로 내려놓고 재배를 하면 옛날 재배 방식으로는 국화 줄기가 자꾸 위로 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하는 속성 방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성 방법은 밑으로 내려놓고 해도 되고 평면으로 해놓고 되고 윗경사로 해도 되고 다 됩니다. 오늘은 우선 윗경사로 하는 철사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우선 망을 철사태 위에 현애태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가위로 철사를 따라서 가지런히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화분 부위의 중간에 동그랗게 가위로 잘라서 구멍을 냅니다. 그 다음 이 구멍을 중심으로 잘라서 아랫망, 윗망 두 개로 만듭니다.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래서 이 본을 떠놓은 아랫망, 윗망 두 개를 일단은 땅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지도태입니다. 현애와 지도는 꼭 같습니다. 현애와 지도태는 이 철사를 현애는 현애 모양으로 굽혔고 유선형으로 굽혔고 지도는 한국 지도 모양으로 굽혔습니다. 이 디자인만 다를 뿐입니다. 나머지는 재배 방법과 만드는 테크닉은 꼭 같습니다. 한 치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트 모양 조형물이죠. 이것도 현애와 꼭 같습니다. 현애는 하트 유선형으로 철사를 굽혔을 뿐이고 하트는 하트 모양으로 철사를 굽혔을 뿐입니다. 철사의 굽히는 디자인만 다르고 나머지는 꼭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트는 중간에 이렇게 쏙 들어가도록 굽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둥그렇게 이렇게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현애가 되죠. 이렇게 현애를 아래가 뾰족하게 위로 둔각형으로 이렇게 현의 모양을 굽히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해 놓고 국화를 재래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재배를 하면 국화 줄기가 서서 안 되지만은 아니, 오늘 강의하는 속성 재배법에서는 일어서지 않습니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보고 다음에 할 때는 현의 하트 만드는 방법으로 위를 함몰하지 말고 동그랗게 이렇게 하면 현애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길러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큰 현애도 만들 수 있고 작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생각에 따라서 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 다음 정식을 해보겠습니다. 모종은 옛날에는 옛날 재배 방식으로는 겨울부터 하우스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모종을 길러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는 속성 재배법에서는 3월 초에 올라오는 새싹을 받아서 봄에 밭에다 그립니다. 노지에서 기르죠. 길어서 높이가 한 30cm 정도 되었을 때 1차 적심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적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자라나오는 대로 그대로 최대한도로 키를 크게 길러 올립니다. 6월 말일까지 기릅니다. 그리고 6월 30일 안에 정식을 합니다. 정식이 그보다 더 늦으면 일정이 맞지 않아서 좋지 않습니다.
앞에서 만든 화분과 철사태죠. 여기에다가 노지에서 기른 모종을 캐 올렸습니다. 이렇게 화분에 넣습니다. 경사로 이렇게 넣습니다. 노지에서 기른 모종은 대개 망화분이 많습니다. 망화분 그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흙덩이가 깨어지는 한도 내에서 조심스럽게 가위로 망화분을 잘라내고 심으면 더 좋습니다. 여기에서 정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중요한 점은 정식에 두고서 시작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배양토입니다. 배양토를 발효된 건조 비료를 20% 정도 배합한 새 배양토를 채워서 정식을 합니다. 만약 욕심을 내서 20%가 아니고 30%, 40%로 거름을 많이 배합한다면 좋을 것 같지만은 이 배양토를 사용하면 배양토가 조기에 산성화돼서 국화가 목질화가 빨리 옵니다. 목질화가 되면 가지가 잘 벌어지지 않고 잘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많이 넣지 말고 20%만 순한 배양토를 만들어라. 그렇게 시작해라. 길르다가 거름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추가로 비료를 주면 됩니다. 추비력하죠. 웃거름. 이렇게 시작은 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선 작업하기 전에 모종에 작업하다가 모종이 풀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종의 주지, 주간, 원줄기와 꽃태의 현에 철사로 만든 태이죠. 태의 중심 지주대를 케이블 타이로 묶어줍니다. 작업하는 동안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가지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 화분이 적당한 화분이기 때문에 크기가 8월달 되면 뿌리 막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왕성하게 잘 크는 포기는 뿌리 막힘이 옵니다. 뿌리 막힘이 오면 그 다음부터 자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월 30일 현재 정식을 할 때 가름대를 먼저 놓아놨다가 8월달에 뿌리 막힘이 올 때 이 가름대를 빼고 새 흙을 충전하여 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연속해서 자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식할 때 준비되신 분은 가름대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테를 준비할 때 길이가 현의 테를 30cm, 20cm, 2m 길이로 준비를 했죠. 그런데 현재 정식을 해놓고 보니까 국화의 줄기 길이가 1m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m의 꽃대를 풀고 1m 50으로 줄여서 다시 고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국화의 줄기는 6월 말일까지만 자랍니다. 그 이후부터는 자람이 둔해지고 7월 1일부터는 격가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은 격가지를 받아서 이 나머지 공간을 빈 공간을 꽉 채워야 합니다. 국화의 생일을 모르시는 분은 7월, 8월, 9월, 10월이 있는데 얼마든지 자랄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죠. 6월 말일까지만 주지가 큽니다. 7월 한 달만 격가지가 나옵니다. 8월은 꽃망울이 화분화를 하는 계절이라서 별로 잘 안 큽니다. 커봐야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태 안에 국화를 장가지를 채울 기간은 7월 한 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0일 현재 국화 원줄기의 길이에 맞춰서 꼭 갖도록 털을 만들어라. 중요합니다. 그 이상 크게 만들면 미완성 작품이 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앞서서 망을 본을 떠서 내다 놓은 것이죠. 그 중에서 작은 본을 한 개 가져다가 있던 자리로 가져다 놓습니다. 또 윗망도 본 떠놓은 거 있죠. 그렇죠. 국화줄기를 다치지 않게 살짝 들고 밑으로 밀어 넣습니다. 윗망을. 그렇게 해서 있던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꽃대에다가 듬성듬성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묶어주고 남는 부위는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지 배분과 적심을 하는데, 가지를 사방으로 펼칩니다. 이렇게 빈자리가 없이 골고루 이렇게 듬성듬성 해줬습니다. 펼치고 중간중간에 케이블 타이로 또는 묶음끈으로 칼라 타이로 이렇게 망에다가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가지는 안으로 접어넣지 말고 바깥으로 걸쳐놓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걸쳐놓고 그 다음에는 꽃의 철사태를 따라서 가지 길고 짧고 굵고 하는 것을 가리지 말고 아낌없이 모두 다 잘라냅니다. 철사태를 따라서 가지런히 다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마디마다 격가지가 발생하도록 자동으로 충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동시에 꽃의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가지들을 모두 눕혀서 망에다가 묶음끈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끝을 적심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물비료를 질소가 다른 성분보다 2배 이상 함유된 물비료를 1000배로 희석을 해서 조리에 넣어가지고 현의 잎과 줄기를 적시면서 화분 뿌리에까지 푹 관수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해서 마디마다 겨싹이 나오도록 충동을 해줍니다. 그 후 일주쯤 후에 보면 마디마다 새 순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이 새로 나온 순들이 자라서 3, 4마디가 되면 다시 끝을 적심해서 또 옆가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순을 쳐서 가지를 많이 받아서 이 꽃에 안에 꽉 채웁니다. 빈 공간 없이 채워나가야죠. 그런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꽃의 안에 푸른 잎과 줄기만 채우고 다 채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가을에 꽃이 없죠? 순이 있어야 됩니다. 이 꽃대 안에 국화순을 수백 개 채워야 됩니다. 국화순의 수가 국화 꽃송이의 수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는 계절이 삼복 더위 때입니다. 고온다습합니다. 또 이때는 지금 해 놓은 것 같이 가지가 한참 많이 나고 잎이 한참 많이 돋아날 때라서 빽빽하게 차서 통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때 통기가 잘 안 되면서 고온다습하게 되면 곰팡이 병이 달려들어서 폐작이 되는 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엽을 전부 가차없이 다 솎아냅니다. 영양분만 소모되고 통풍이 다른데니까 모엽은 다 솎아내고 그리고 변색된 잎과 병든 잎도 다 솎아냅니다. 그래서 통풍을 좀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살균제와 살충제를 혼합해서 2000배로 희석을 해서 분무기로 현의 윗면과 뒷면, 윗면을 물이 약간 흐를 정도로 골고루 분무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삼복더위를 무사히 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을 하지 않으면 삼복더위 때 실패하는 작품이 많습니다. 왜 느닷없이 지도태가 나오느냐? 지도태도 그냥 갔다 그랬죠. 지도태도
줄기를 태 밖으로 전부 다 걸쳐서 놓고 또 태를 따라서 간주막이 다 잘라줍니다. 잘라주면 그 다음부터는 앞에서 했는 현회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것은 하트입니다. 하트도 마찬가지로 국화태를 밖으로 걸쳤다가 꽃태를 따라서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액비를 관수시비에서 겨까지 발생 충동을 했습니다. 하니까 얼목에 보면 이렇게 꽉 겨까지가 찹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현회하고 똑같죠 하는 방법이 꽃대만 틀렸죠. 꽃대 디자인만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회도 앞으로는 꽃대를 이렇게 짜면 태를 짤 때 쏙 들어가게 함몰하면 현회가 하트가 되는 함몰하지 말고 그냥 둥수를 하면 현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했는 방법으로 재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옛날 현에 재배하는 방법으로 하면 순이 국화줄기 좀 일어서기 때문에 재배할 수 없지만은 지금까지 했는 것 같이 이렇게 속성 방법으로 하면 일어서지 않고 무난히 잘 기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현에로 돌아왔습니다. 이때까지 한 것은 평면 현회입니다. 국화 가지를 눕히고 꼬매고 자르고 눕히고 꼬매고 적심하고 이래서 평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원호 현회는 위로 아치형으로 이렇게 하는 현회입니다. 이것을 눕히지 않고 세운 채로 적심하고 그대로 벌려놓습니다. 또 적심하고 벌려놓고 적심하고 벌려놓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높이 자꾸 양쪽 가에는 낮게 다듬고 중간에는 높게 다듬어서 아치형으로 둥글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전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습니다. 아주 난작업인데 어려운 거 참 잘 만들었다 찬사를 받고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현세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짧은 조금만 나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작업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인들은 연구를 하고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좋은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팔로 철사로 일단은 유선형 테를 만듭니다. 그리고 팔로 철사로 위로 아치형으로 텐트 치듯이 반 그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망을 덮습니다. 그리고 국화 기르는 방법은 앞에 한 것까지 똑같이 기릅니다. 그럼 됐죠. 아주 쉽죠. 망만 첫편 털만 아치형으로 만들면 되죠. 이렇게 해서 키우면 가을에서 이렇게 좋은 현회가 됩니다. 우리는 2m 현회를 지금 공부했지만 이것은 5m 되는 것입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보기 좋게 큰 현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현회는 겨울부터 이제 길러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마진, 가장자리가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 주위에 큰 전시장에 가서 거기서 나오는 현회들 이렇게 깔끔한 거 보았습니까? 못 보았을 겁니다. 수상한 작품들도 이렇게 깔끔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듬질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다듬기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런 동호인들은 다듬을 줄 모르느냐? 그게 아니죠. 이런 동호인도 다듬을 줄 다 알고 있으면서도 1년 내내 고생해서 기른 작품은 이 꽃송이 하나하나를 잘라내기가 아까워서 미처 다 못 잘라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현회에서는 수백 개, 천여 개의 꽃을 피우는데 몇 송이의 꽃이 아까워서 작품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큰 한 개의 현회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송이의 꽃도 희생해야 됩니다. 꽃이 한 3분의 1쯤 벌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꽃대를 따라서 꽃망울이든지 꽃이든지 꽃잎이든지 줄기든지 무엇이든 꽃대를 따라서 가차없이
아주 가지런히 이발하듯이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 가을에 꽃이 필 때는 이렇게 마진 가장자리가 깔끔하게 피는 것입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화소리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